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일상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함께 보시죠. 구급차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감염 의심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약품으로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업무 속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감염 우려까지 소방대원들은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더 호소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일상이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상담사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심신 안정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 혹은 내 가족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알려주는 등의 하루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걸려오는 전화만 수십 통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국번 없이 119로 신청하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이 어렵다면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들은 감염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심리지원단은 이런 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상담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마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